안녕하세요. 해피인기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잽잽이, 그러니까 스캔크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크 주법은 오른손을 스트로크 하면서 음을 하나, 두 개만 연주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불필요한 줄이 울리지 않도록 왼손 뮤트를 잘 해야 되고요. 오른손도 역시 이전에는 6줄을 스트로크 하라고 그랬지만 이 주법에서만큼은 6줄을 모두 스트로크 하지 않고 필요한 줄만 스트로크 합니다. 우선 이 주법으로 크로매틱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크로매틱 연습과 흡사하지만 한번 음을 연주하고 새 음을 뮤트하는 게 다르고요. 5프렛에서 상행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크로매틱과 다른 점은 연주하는 음후에 모든 줄을 뮤트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손가락에서 잡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연주를 이번에는 3연음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요령으로 몇 가지 예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해피인 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